재미 쇼! 빅베로의 재미쇼 자와 여러분과 함께 이번 주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한번 해 볼 텐데요. 현지가 어디 갔지? 근데 뭐 어디 갔지 지금? 오! 미션! 지금 아유! 지금 뭐 없잖아요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다 있어요. 제가 썼다고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지금? 힌트! 힌트? 드라이. 드라이! Yes, yes. Yes, 드라이? 안 되는데? 점심 못 드셨어요. 헤어드라이기! 아~ 배로님 마카트였다. No dry! 오징어 있는 냄새? 오! 이거 봐. 아, 보이기 시작해요! 된다.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는데 지금 네 갈색으로 이렇게 읽어볼까요? 신성고수대기!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저희가 몇 가지 뽑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김메로의 재미쇼! 이게 어떤 원리인지 아십니까? 마술 아니에요? 과학적인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쓴 게 바로 뭐냐? 레몬즙이에요, 레몬즙. 아, 진짜요? 이걸로 가열을 하게 되면 레몬즙 속에 들어있는 탄소화합물 중에 바로 구연산이라고 있습니다. 구연산이 산화, 이렇게 타면서 색깔이 이렇게 갈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간단한 실험이니까 간단하게 좀 쉬운 거죠? 쉬워요. 쉽다는 의미의 한자를 한번 저희가 외치고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울 이! 정말 상상이 안 가는 소리인데 소리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이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풍선. 오 대박. 풍선 안에 지금 세게 돌리세요. 세게. 너트가 들어있네요. 바로 이 풍선을 불 때 그 안에다가 너트를 넣고 돌리게 되면 이 너트가 풍선 내부에서 돌게 됩니다. 그렇죠? 바로 이 구심력과 원심력 덕분에 이 안에서 돌게 되는데 돌면서 소리가 나요. 안에다가 미리 네 미리 살짝 집어넣고 네. 이 상태에서 돌리면 재미쇼! 얼마나 재밌습니까? 자, 이 책에 보시면 그런 여러 가지 간단한 과학 실험이 꽉 차 있습니다. 간단하니까 한자로 뭐라고요? 쉬울 이가 되겠습니다. 램프 아시죠? 램프. 베니. 베니. 베니인가요? 베니 램프. 문질문질하면 저희가 뿅 나타나는 거예요. 아, 좋아.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비용. 라바 램프를 만들 텐데 라바. 라바 그라바. 그라바 말고 몽글몽글한 게 막 그. 물인지 뭔지 액체가 붕붕붕붕붕 뜨는 냄새. 짜잔! 짠짠짠짠짠짠! 먼저 램프를 만들 통입니다. 통! 네. 이게 이제 발포 비타민입니다. 물감이요. 수채 물감. 네. 물이죠? 물이잖아요. 물과 옆에 뭐죠? 식용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을 이용해서 라바 램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정도 물을 집어넣습니다. 넣습니다. 다음에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한번 집어 넣을 텐데 저는 오렌지 색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쭉 살짝 노란색도 조금 집어 넣습니다. 와우! 이것만으로 재밌어! 기름 플리즈!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이죠? 층이 분리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네, 라바 램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쏟아져 만드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색 색깔로 지금 굉장히 예쁘네요. 오, 기대돼, 기대돼. 그렇죠? 핑크는 저희가 조금 색깔을 오묘하게 만들기 위해서 흰색을 섞었어요. 흰 색깔을 넣었더니 약간 이렇게 탁한 느낌이 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색깔과 함께 이 기름과 물이 완전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다. 두 개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아래에 있고 기름이 위에 뜬다는 겁니다. 그냥 끝난 겁니까? 아니요, 마지막! 발포 비타민을 저희가 이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발포 비타민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뿅. 불 좀 한번 꺼주십시오. 자, 조명 꺼주세요. 잠잘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걸로 노면 재밌겠다. 핸드폰에 이렇게 라이트를 비춰서 뒤에 살짝 이렇게 놓으면 더 조명이 예뻐. 아, 너무 예쁘다. 그렇죠. 물과 기름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라바램프인데요. 근데 이 발포 비타민은 어린이들이 혼자 갖고 놀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와 함께 발포 비타민을 이용해서 라바램프를 만드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신나는 댄스 음악으로. 배로님의 댄스. 똑같은 이 바보.